이미 내가 어깨에 경직이 들어가고 다리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백스윙 놀란 듯이 들고 이러면 절대로 비거리는 나가지 않아요. 저는 구독자 레슨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15번을 16번을 딱 갔는데 아유 배렸어 그러고 이렇게 툭 쳤는데 쫙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. 맞아요. 저는 그 샷을 18홀 동안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가 가장 목표거든요. 제가 드라이버를 치는 요령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대충치기예요. 대충치기. 거리가 안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추어 분들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내가 어깨에 경직이 들어가고 다리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백스윙 놀란 듯이 들고 이러면 절대로 비거리는 나가지 않아요.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제가 원래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. 아 진짜? 네. 근데 이제 권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스피드가 안 나와요. 어깨에 힘이 빠져있어야지 툭툭툭툭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.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힘을 못 빼기 때문에 테니스 할 때, 탁구 칠 때 이렇게 치겠어요. 그러면 무방을 할 때 내가 가장 힘을 빼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어깨다. 그래서 날숨을 해주면 어깨 경직이 빠져요.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휘두르는 느낌을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안 나오게 된다. 레슨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가장 처음 보여드리는 게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나가요라는 분들 그리고 땅을 못 쳐요라는 분들이 제 회원들의 거의 90%가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어드레스를 잡고 그냥 잡고 옆으로 밀었다가 돌리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제 PD님이 보셨을 때도 제가 몸을 쓰거나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. 앞에 캠에서 봐도 제가 뭐 체중 이동을 한다든지 뭐 세게 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220이 나갔다? 이게 절대 파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드라이버 제 장타의 비법 가장 첫 번째는 호흡이에요. 호흡. 호흡 같은 경우는 항상 하고 진짜로 0.001초라도 샷을 하기 직전에 멈춰요. 아마추어 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걸요?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요. 내가 웨그를 다 해요. 프로들도 웨그를 다 하고 준비 동작 다 하는데 잡고 요 느낌 본 적 있으시죠? 있어요, 있어요. 네, 어드레스를 잡고 내가 순간적으로 모든 동작을 정지 그 다음에 끌어주는 느낌으로 백스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저는 들고 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. 채를 이렇게 들고 치시는 분들. 아, 네. 네. 우리들이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네. 이 느낌을 상상하느냐고 들고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이게 프로들은 가능해요.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도 맨날 욕먹는 게 님 프로잖아 이건데 사실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자세를 따라하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드라이버의 장타의 비법은 와이드해져야 돼요. 스윙이 위로 도는 게 아니라 스윙의 아크를 키워야 되거든요. 내 몸에서 멀리 갖다 놓는 느낌을. 들고 시작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백스윙이 굉장히 빠르고요. 헤드가 탑에서 놀아요. 자,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웨그를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호흡 정지 휴. 그러면 내가 가장 효율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. 이거는 스윙이 아니에요. 내 헤빗이에요. 습관. 습관을 올바르게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비거리를 더 많이 뽑을 수 있고 더 일관성 있게 맞출 수 있는 거죠. 드라이버에서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첫 번째는 정타, 두 번째는 스피드예요. 근데 내가 여기서 백스윙이 놀란 듯이 올라가게 되면 정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그 0.001초라도 호흡을 정지해주고 백스윙을 들어주는 습관을 하면 매번 매번 일관성 있게 백스윙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타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비거리를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다. 오늘 드라이버 레슨의 장타비 첫 번째? 네.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를 신경을 안 써요. 내가 힘 빼려고 준비만 해요. 준비만 하다가 헉! 하고 스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스타트 지점 때문에 내 정타의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진다? 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. 할 거 다 하되
정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숨을 놀란 듯이 쉬면서 백스윙을 시작하지 말아라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